네, 감사합니다. 쑥대머리 보내드렸는데요. 이곳 금호강이요. 이 금호강 강변에 있는 갈대가 흐르는 때 비파 소리가 난다 그래서 비파 금자가부터 금호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음악, 우리의 소리가 오늘 이 무대에 설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는데요.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잖아요. 그런데 요즘같이 어렵고 힘든 때 나 혼자라면 얼마나 아득했을까 어려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하지만 너와 내가 있어서 뭐든지 이겨낼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번에는 너랑 나랑의 뜻을 담고 있는 제주민요 너영나영 준비했습니다. 큰 박수 주시면 그거 보내드리겠습니다. 네,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곡은요 12달이 다 좋아라는 곡입니다. 근데 뭐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마지막이 마지막이 안 될 수도 있겠죠. 네. 1년 12달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읊어드리는 곡인데요.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 제가 대답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물어봐 주시겠습니까? 힐러보게 힐러나보게 12달 내력을 시작. 어머머머, 어쩜 이렇게 잘하세요?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게 조금 아쉽긴 했는데요. 네, 처음은 아주 좋았거든요. 한 번부터 해볼까요? 힐러보게 힐러나보게 12달 내력을 시작! 어머, 다 명창들만 오셨네. 한 소절만 더 해볼게요. 힐러보게 시작! 하시네요. 이렇게 저한테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. 언제 물어봐 주실지는 제가 이렇게 손짓을 알려드릴게요. 같이 불러주시겠습니까? 네. 네? 어머! 생각지도 못했는데. 앵콜이라뇨. 네, 감사합니다. 사실은 꼭 불러드리고 싶은 노래가 있었거든요. 네, 저희 어머니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곡이기도 합니다. 살다 보면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, 나만 이렇게 이런가 싶잖아요. 그런데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온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준비한 곡은요, 산호라면이라는 곡인데요. 네, 제가 한 곡 더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깜빡하고 내려갈 뻔했습니다. 다들 이찬원 씨 기다리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마음이 급했나봐요. 저도 정말 좋아하는 동생인데요. 대구의 아들, 또 우리나라가 낳은 정말 최고의 아들 이찬원 씨 무대를 만나보기 전에 제가 그래서 한 곡 더 하고 내려갈까 합니다. 그래도 제가 9살 때 소리를 시작해서 37년째 소리길을 걷고 있는 소리꾼이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 흥겨운 진도아리랑 한 곡 들려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